친구들을 웃겨주시는 우리 영심이 품마 공연이 있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박수. 아이시구나 좋다 지화자 좀 내게 아니나 하도 지는 못 들이라 이팔 청춘 소녀건 그라 백발이라고 비웃지 마라 나도 엊그제의 청춘이건만 오늘 백발이 너무 설다 Thank you.
때문에 노래가 시작되면 다 같이 박수 주고 다 같이 해야 되는데 내가 나 가는 데만 박수 줘. 그런데 대놓고 휘둘리면 박수가 가차없이 멈추네. 에? 인생 일장 중몽이네. 우리네 인생도 잠깐인 걸 이미 경험하셨지. 엊그저께 이빨 청춘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내 청춘은 다 어디로 가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젊어서 처녀 총각 시절에 정말 아름답고 예뻤던 시절 정말 잠깐이었잖아요. 결혼이라는 걸 해서 자식을 낳아서 키워서 어느 날 갑자기 허리를 쫙 펴고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은 오이지처럼 찌글찌글 찌그러지고 한 세월이 쉽게 갔단 말이야. 그죠? 그럼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유, 너무 서럽다고. 너무 서럽다고. 내 인생은 어디로 갔는지 후딱 갔다고 아쉽다고 그래요. 그러나 아쉬워할 필요 없어. 누구한테나 시간은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도 금방 엄마들 뒤따라가잖아. 그죠? 엊그저께 28이었는데 지금 봐봐. 지금 29이잖아. 몰라? 29살까지 안 보이네, 왜? 그래, 알았어, 알았어. 34이야, 34. 이렇게 아이들 키우면서 정말로 희노애락 진짜 격동의 생활을 보내셨어,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시지만. 그래도 나의 지금부터 삶은 나만 위한 삶 사시면 돼. 누구를 위한 삶 말고, 남편 위한 삶, 아이들 위한 삶 말고, 나만 위한 삶. 그런 보상을, 힘들었던 그런 보상은 어디서 받냐? 바로 이런 자리에서 보상받는 거,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내 즐거움은 내가. 야, 박수 쳐. 즐겁지 않냐? 이런다고 즐거워? 에이? 내 즐거움은 내가 찾는 거요. 그래서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여러분들 즐겁게 그냥 광점으로 좀 불빛이 좀 돌아볼게. 같이 노실 준비 돼 있나요? 같이 놀 준비가 됐다. 박수 세 번 시작. 올라리야? 이쪽이 어디 분한게 화공리 마을이요? 근데 똑같은 화공리 마을인데 저쪽 우중충한게 왜 그래요? 며느리랑 아침에 다 싸우고 나왔어? 이 왜들 그려? 자 박수 치는 분부터 가르쳐줄게. 여기 계신 엄마 아버지들은 다른 동네보다 박수를 굉장히 잘 치시고 굉장히 즐길 줄 아시는 분들. 벌써 이미 이 최첨단 없는 이 과학시대를 벌써 통달하신 분들이요. 하긴 그래요. 자녀분들이 한 집 걸러서 한 집씩 다 박사 의사 검사들인데 그 부모님들 얼마나 똑똑하시겠냐고. 그죠? 이런 똑똑하신 분 모셔놓고 영심아 이렇게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자 박수 주시는데 박수. 박수는 이렇게 말고 누구한테 이쁘게 말고 이렇게 말고 이렇게 말고 이렇게 말고 누가 치나 안 치나 봤다가 누가 치면 치고 안 치면 안 치고 이거 말고 내 즐거움은 내가 찾는다. 박수는 어떻게 기분 좋게 자 주고 벌리고 오므리고 벌리고 오므리고 벌리고 오므리고 벌리고 오므리 이게 중요한 건 엄마 다리 벌리지 말고 다리 벌리지 말고 다리 벌리지 말고 팔 벌리란 말이야. 팔 왜 다리가 벌어져 다리가. 자 박수 시작. 박수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너무 좁아요. 아빠 곰이 출근하면은 새 아빠가 옵니다. 어메 어메 진짜 똑띠시다. 지금 그 사이에 이걸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이? 그 사이에 야, 박수 치니까 어때요? 손에서 열이 나고 좋아 안 좋아? 자 박수 이번엔 좀 빨리 가볼게요. 박수 시작.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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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둘 둘 셋 둘 병아리 참새 송아지 고추 고 에? 고추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에? 고추 그럼 김장해야 돼? 고추 그럼 맨맨 그래야지. 그래도 여기 엄마들 고추니까 딱 멈추네. 딴 데 가면은 꽉 신나게 하다가 고추 그럼 자에 고추 김장해야 돼요. 그치요? 그래서 제가 저기 금산에 거기 그 금산에 마을 시골 마을에 행사를 한번 갔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선물을 주고 노래를 막 상품 차트 갖다 갔어요. 차트 갖다 갔더니 한쪽에 보기 드는 게 있어요. 농사 짓는 분들이라서 팽이, 호미, 쇠시랑 뭐 이런 걸 갖다 갔어. 근데 한쪽 이만한 걸 써놨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는
그거래.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그거 요즘에 나이 들다 보니까 고장난 벽시계는 쓰러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름이 뭔데요? 고추 지지대래. 왜 고추 지지대가 왜 필요한데요? 그랬더니 시골에 고추가 자꾸 쓰러졌어가지고 그 고추 받쳐주는 지지대가 필요한 인기체고래. 인기체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아직 시동은 잘 걸리시고? 시동 잘 걸려? 예? 까딱 없어, 까딱 없어. 그리 어유 딱 보면 딱 까딱 없게 생겼어. 시동이 안 걸린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시동 딱 죄송합니다. 시동 딱 잘 걸린다. 시동 안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자, 지금부터 신나게 한번 놀아볼게요. 아직은 최고의 젊은 날인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이 최고로 젊은 날이에요. 놀기 딱 좋은 날. 그러니까 제가 신나게 노래를 모셔드리니까 나오셔서 춤도 추시고 같이 함께 즐기시고 이따 가실 때는 집에 가가지고 집에 바로 들어가지 마. 이마트나 홈플러스 들렸다가 가도 뭐하냐면 오버나이트 생리대 대따끔다는 시사 갖고 가. 생리 다 터졌어 오늘 이렇게 웃으면. 에이? 생리 터지면 나한테 전화하기. 1588에 1919 1818 알았지? 자 한번 갑니다. 여자의 생활 끝!
갑자기 말끝을 좀 내주면 안 돼요? 다 똥 나올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자, 한 번 더 신나게 갈게요. 왜냐면 땡길 때 땡겨야 돼. 가 눌러 이 새끼야. 와 오기는. 자, 한 번 더 신나게 갈게. 이 음악에 저기요. 저 죄송한데 나도 그 상품권 몇 개만 주면 안 돼요? 그렇지. 나 어르신. 어르신 여기는 어르신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예 여기서 선물에는 의미가 있어야 돼. 그지? 아유 시상 선물 타다. 예 가만히 있어 봐요. 나 그런 년 아니에요. 그럼 요거는 거지 거는 탐내면 거지돼. 그러니까 거지 건 탐내지 말고. 자 선물에는 의미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포함해서 뒤에 계신 어르신들까지 딱 요거 두 장만 나눠드릴게요. 의미 있어야지. 의미. 손 내려. 자 남자가 달리기래요. 가운데 하나 끼드랑 하나 딸랑거려.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에? 에? 뭐예요? 여기 뭐예요? 여기 지랄하고 존재감이 없어. 가운데 딸이? 뒤에 계신 분은 이거 이 답이 아니다. 이건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남자가 달리기래요. 가운데는 끼드랑 하나 딸랑거려요. 이름 아시는 분? 넥타이 맞았어. 딩동댕. 넥타이. 아니 이 고추는 왜 남자가 달리기 할 때 뭐 고추가 딸랑거려? 빤수 꽉 묶어가지고 딸랑거리지 않는데. 넥타입니다. 넥타이. 넥타이. 그럼 한 번 더 낼까? 반대로. 여자가 그럼 달리기래. 가운데도 땡그랑 거 두 개가 딸랑거려. 이름이 뭘까? 이름이 유방. 저 여기 계신 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원래 유방이 아니고 귀걸이입니다. 귀걸이. 가운데 딸랑거리고 우리 엄마 유방이라고 말하신 우리 엄마 하나 드릴게요. 뭔가가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유방이 문제가 아니고 고추가 문제가 아니요. 이 뭔가를 하고 싶어서 의욕이 넘쳐서 할 수 있다고. 저기 봐봐 지라고 무슨 지구역에 우아들이 있는지 어떻게 저렇게 존재감도 맹 하고 있어. 같이 즐기고 손들고 이러면 내가 그냥 선물 달려 가짜 없이 줄 건데. 이 하나 줘요. 우리나라 의전 중에서 최고의 우리나라 최고 대빵이 서열 1위가 있어요. 1위가 누굴까요? 서열 1위, 의전 서열 1위, 우리나라의 대빵이 누구예요? 누구? 시발로 못 봐도 고장난 줄, 안 고장난 줄 알았더니 다 고장났네. 에이? 고장났어. 그러고 있으면 고장났다고 그랬잖아. 의전 서열 누구예요? 우리나라 대빵 누구요? 에이? 대통령이잖아, 대통령! 대통령!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국민은 몇 수일까요? 몇 수니까? 국민은 몇 수니? 국민은 몇일까? 대통령이 1위야. 대통령이 1위야. 국민은 순위가 몇 수니까? 영순이. 에이? 영순이. 순위. 영순이. 영순이 맞아요. 영순이 맞아요. 영심이라고 그래. 영심이. 어떻든 영자가 들어갔으니까 영순이. 순위가 없습니다. 국민은 대통령보다 더 높은 순위가 없는 영순이에요. 이 모든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잖아. 그럼 대통령보다 더 높은 거지. 요거 두 개는 내가 좀 잘 주고 박수 잘 좀. 어메 어떻게 할까? 마음이 짠하네. 마음이 짠해요. 그러면 가위바위보 해. 네 명이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 네 명이서 가위바위보 해. 두 장밖에 없으니까. 가위바위. 가위. 네 명이서. 자. 가위바위보. 안, 엄마는 빠져있죠. 졌어. 자,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여기 엄마는 빠져 이제. 아니요 여기 다 두 엄마 이제 두 엄마. 자 아니 엄마 줄게. 두 엄마 하라고. 두 엄마. 자 안 내면 술 두 엄마라고. 두 엄마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자
여기 엄마 공정합니다. 공정합니다. 예, 됐어요. 예, 들어가세요. 자, 지금부터 아니 집구석도 살기 어려워 지랄하고 그냥 상품권 만원짜리 눈이 멀어 난리가 났네. 자, 어머 내 돈이 어디 갔어? 여기 있는 돈이? 저렇게 고정지가네. 예. 자, 잠깐 안내방송 할게. 21번 7하나 70 K5 차량 잠깐만 이동주차 부탁드릴게요. 자, 21번 7하나 70 K5 차량 잠깐만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자.
지금 해야 되었느냐고. 지 아버지 아까 물어보니까 고장 안 났다며. 에? 그러면은 고장 안 난 척이라도 해야 되지. 박수 주고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고장 났다고 한다는 게 사람 고장 났다고 하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아까 그 분위기는 다 어디 가고. 자 박수 시작. 박수 박수. 여러분 쉴 때 집에서 경로당 같은 데가 뭐예요? 경로당 가서 뭐해 친구들끼리. 에이 뭐야 이거 이거. 에이 고속 치잖아. 고속 고속 쳐 안 쳐? 아 치면서 앉지 착하고 쌀쭉하게 있는 거 봐라. 에이 근데 이 고수동은 오래 치면 안 돼. 두 시간 이상 치면 안 되고 두 시간씩은 하루에 꼭꼭씩 해줘. 그래야 치매 예방해줘. 화투 타령으로 한번 인사드려볼까요? 박수 시작. 박수 박수 박수. 어이 시구 시구 들어간다. 화투 타령으로 들어간다. 1월 책 속에 소식을 듣고 2월 매조의 기물을 망한다. 3월 사쿠라의 산보를 간다. 4월 흑사리의 시역 표시하고 5월 단초에 가비가 되어 6월 목단에 달아든다. 7월 횡대지에 횡재를 하고 8월 달밤에 달을 보니 9월 죽순에 꿋꿋한 마을. 10월 나뭇잎이 뚝뚝 벌어지면 오동추야 가비이 파가가 님의 생각이 절로 난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팔자가 좋아. 요렇게 다니면서 박수를 주고만 나 같은 년은 팔자가 사나워서 여러분들 앞에 요러고 있는구나. 어허 정말로 서글프구나. 어허 정말로 애달프구나. 박수 주시는 분들 복 받으실 분. 박수 안 주시는 분은 더도 말고 둘도 말고 150살까지 살아. 아이고 이 분위기 잡느라고 세팅이 또 빠졌네. 세팅이 또 그냥 내가 그랬잖아. 그냥 좋다 좋다 너 잘한다 너 잘한다 했을 때 내가 더 기분 좋게 해주고 싶다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얼굴도 예뻐. 박수도 끝까지 안 치고 있더라고. 내가 눈여겨보고 있었거든. 여보세요 일어나보세요. 일어나보세요 일어나보세요. 한번 잠깐 일어나봐. 아니 옆에 계신 분 말이요. 일어나보세요. 저기 선물 아까 갖다 온 거 있는데. 예 선물 그 선물 좀 주세요. 예 언니 일어나세요. 언니 왜냐면 예 선물 드릴게요. 선물 왜냐면 남들 다 박수 치는데 혼자만 치더라고. 여러분 여기 좀 쳐다봐 주세요. 입은 쪽 좀 팔리게. 자 선물입니다. 어디 가면 박수 잘 쳐달라고 선물. 아 이제 쪽 팔렸지. 인생사 별거 없어. 사는 게 다 쪽팔리려고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봐봐. 그 조그만 브라운과 모니터에 나오고 싶어서 난리가 났잖아. 그게 왜요? 다 쪽팔리려고 하는 거 아니요? 그죠? 저분이 너무나 예쁘셔서 제가 잠깐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저분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박수. 자 도치 같은 인생 한번 줘. 야 저 무대가 아무 필요 없다. 나는 무대에 필요 없어. 그냥 엄마들하고 가까이 이렇게 보면서 코가 큰지 눈가리가 쬐끔한지 이런 거 봐가면서 어머 지 집에 이쁘다 귀엽다 섹시하다 이러면서 아이콘트 하고 다니는 게 최고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봐봐 아직은 잘 들어가. 아직은 엄마도 이럴 때 있었지. 자 돈초 같은 인생 한번 갈게요. 박수 한 번도 빠짐없이. 자 박수 박수.
끝까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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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이형경 이렇게 눈치가 없어. 이방구 가는데 주댕이다 못 들어주면 이방구 어떻게 가냐. 며느리 봤어? 며느리 봤느냐고. 아직 아들 있어? 아들 있어? 나 같은 거 좀 며느리 듣고 하면 어때요? 솔직히 나 같은 거 며느리 듣고 하면 땡잡는 거요. 그동안 24년 각설이 하면서 돈 부자하게 벌어서 강남에 집 두 채, 남양주에 집 두 채, 공주에 집 두 채, 여섯 채. 이렇게 집이 많단 말이오. 어떤 데 몇 층짜리냐고 자꾸 물어봐. 몇 층짜리가 아니고 개집, 고양이 집, 염소 집 막 그래가지고 여섯 채요. 솔직히 나 같은 거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아. 맨날 이렇게 놀아주지, 용돈 주지. 그죠? 요거는 아버지 잡수고. 자, 제 시간이 이제 얼마 없습니다. 자, 마무리 꿈속 하나만 주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정말로 여러분들하고 더 모시고 싶고 더 아쉽기는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꿈속 하지 말고 그냥 엄마들하고 박수 치면서 난 노는 게 더 좋다. 괜히 저 위에 올라가면 깨끗 소리 나고 별로 안 좋아. 자, 박수 시작. 박수. 아, 쉬고 쉬고 들어간다. 아차. 쉬고 쉬고 들어간다. 각설이 인생 풀이 들어갈까. 각설이 인생 풀이 들어갈까. 10대는 시도 때도 없이 엎어지고 자빠지고 흙물 켜고 놀고 20대는 입판삽판 지우자 지우자 건드려보고 문득 대고 쳐들어가고 30대는 삼삼하게 오는 여자 안 마고 가는 여자 안 붙잡고 40대는 사주고 못써 내 마누라 멀리고 땀에 여자 침 흘리고 어찌 됐든 좋아하고 50대는 오늘부터 죽기 살기로 해대지 해주고도 욕먹어 안 해줘도 욕먹어 안 되면 그만두지 지문 갖다 왜 바르고 편제도 못 깨고 60대도 육각 돌고 놀고 있고 놀고 70대도 칠만 칠하고 놀고 있고 놀고 있고 80대는 발발 떨다 들어가자니 겁나지 나오자니 쪽팔리 우찌됐던 쪽팔리고 90대는 자꾸 구석으로 숨고 싶고 못한 나도 쪽팔리고 다시 먹는 것도 서럽고 100세는 여러분 100세는 백약이 무효래요.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100세까지 사는 건 하늘에도 정지해야 돼. 그죠? 그렇고 100세까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너무 오래 살라고 저지 말고 그냥 사는 날까지 사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여러분들 믿기로 내 신발에 흙 묻히고 이렇게 댕기면서 박수도 주고 이런 건 최고의 삶입니다. 자, 환정이면 내일부터 많이 추워진대요.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은 건 다 여러분들 복이고 우리 여기 저기 지장정사 우리 주지스님 주지스님 복이시고 원래 주지스님께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죠? 원래 이런 분들께는 하늘에서도 복을 내리신 거예요. 부처님의 가프가 좀 있으신 거고. 그죠? 여러분들 우리 부처님 우리 저기 지장정사 우리 큰스님 보호 아래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 가득 있으시길 명심하라. 주관 한마디 올리면서 불러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관님하고 덧담이 갑니다. 발언 갑니다. 시방 3세 부처님과 8만 4천 금복부와 부살성 삼문 스님 내 지성기 하오나니 자비하신 분력으로 구보살펴 주시옵시고 29만 9천 동명동이 대자대비 소원 성취 건강 발언이라. 오양유나 각산에 각도가 몸을 마련할 때 왕심리 정령이여 동고만리가 백구로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화곡동 마을 여러분들 만사가 되시나시고 백사가 여일하시고 마음과 뜻과 잡신대로 건강하시고 내년에 이 모습 이대로 또 뵙기를 영심아가 기워드리겠습니다. 시발 떡소리가 제대로 안 나네. 어쨌거나 건강.